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이번에 네 번째 보충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네 번째 주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짧은 기간이지만은 많은 학생들이 좀 제대로 된 이런 궤도로 잘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직 보면은 뭐 파이썬이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자체가 맨 처음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학생들도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아마 제공해 드리는 이런 자료들을 따라서 쭉다 해보고 그다음에 하나하나 찬찬히 또 살펴보시면은 중간에 어떤 그잘 이해를 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또 연락을 해주는 그런 학생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 그 보충 설명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공통적인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과제나 뭐 이런 것들을 할때 중간중간에 보면은 그 파이썬의 고급 기능들을 미리 좀 땡겨가지고 그런 쓰는 경우들도 있고 한데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단계별로 쭉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실력을 쌓아 나가도록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홈워크나 여기에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해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그 부분들은 직접 좀 구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3장에 있었던 부분이나 그 이전에 있었던 기능들 중에서 뭐 최대값이나 최소값 찾는 거 이런 부분들은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값을 초기 값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이 진행함에 따라서 그 값들을 변경시켜 나가는 이런 부분에 꼭좀 이해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굳이 min과 max와 같은 그런 함수들이 리스트와 결합해가지고 잘쓸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그런 것들을 구성해보고 그런 구성 쪽에서 어떤 잘못된 것이나 빠진 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 좀잘 해주시고 두 번째 이 보충 설명 시간에 여러분들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학번하고 이름을 좀 남겨달라고 하는데 지금 아마 여러분들 이야기 많이 들었겠지만 이런 일반적인 그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보충 설명하거나 수업을 할때 항상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학생, 뭐 참여하지 않는 학생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링크만 알면은 또 외부에 있는 다른 분들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학생들,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한테 좀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학번과 이름을 좀 남겨달라고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수업에 참여도로서 고려가 되게 됩니다. 학기 말에 가면은 성적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때 보면은 이런 수업이 진행될 때 거의 참여도 없이 아무런 것도 없이 맨 나중 마지막 순간에 가서 뭐 성적 좀 올려주세요. 이번에 F 받으면 안 됩니다를 이런 이야기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 보면은 학기 중에 뭐 열심히 노력도 하고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은 충분히 참작을 하는데 거의 수업에 참여도가 없이 마지막 가서 그냥 성적만 올려달라고 하는 부분들은 용납을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고려가 된다라는 점을 반드시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뭐 학번 남기고 이름 남긴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것은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물론 강의 포털 시스템에 있는 그런 질문이나 이런 부분들도 뭐 익명으로 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 익명으로 다 별도로 누가 질문했는지 밝히지 않고 제가 답변만 이렇게 적어드립니다. 초창기에는 이름을 또 명시하는 게 좋을까 해가지고 일부 그렇게 하다가 최근에는 누가 질문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밝히지 않은 채로 제가 답만 이렇게 계속 달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것 자체가 불이익이 있을까 봐 혹시 걱정하는 분들이 있으면 전혀 그런 걱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래서 수업에 관련된 사항, 그리고 아주 뭐 터무니없이 이렇게 어거지를 부린다거나 그런 것들은 용납이 되지 않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지금 이번 학기에 이 과목을 통해 가지고
배우고 있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뭐그 자체를 잘 모르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좀,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지금 단계에서 이런 것도 질문을 해도 되나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가면서 이제 진도를 우리가 조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맞춰가지고 필요하면 또 추가적인 보충 설명을 해드리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 잘좀 이해를 해주시고 한 학기 동안 잘좀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이제 이번 보충 설명에서는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강의로 배웠던 내용들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충 자료로 해서 있는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이번에 숙제할 때좀 도움이 될 그런 이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아, 참, 한 가지 이제 이런 예제 소스 코드를 이제 많이 제공해 드리고, 어쩌면은 뭐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연습 문제 풀때 거의 그냥 답에 근접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당분간 이런 식으로 좀 해나가는 것이, 이런 이제 그 파이썬 프로그램 자체를 처음 이런 이제 하거나 아니면 프로그래밍 자체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있어서 처음에 이제 몇주 동안은 좀 이렇게 좀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도 조심하셔야 될게 이걸 그대로 통째로 뺏겼다가는 이제 그냥 표절률이 걸려가지고 성적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 이제 조심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충분히 본인이 이제 직접 그 작성했던 그 주석문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이제 포함을 시키면은 여러분들이 뭐 표절률도 문제가 없고 본인이 이해했다라는 것도 이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중간에 진행되는 값을 출력하는 기능들도 많이 좀 추가로 삽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그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상황들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그게 이제 쭉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느 단계 지나가고 나면은 앞에다 샤프를 붙여가지고 추석 처리하면 또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번 주에 우리가 배운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4장에서 파이썬 프로그래밍 중에서 이제 실행 제어, 그 프로그램의 어떤 실행을 우리가 정한 조건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았습니다. 조건문, 그 다음에 반복문이 이제 핵심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실행을 제어하는 방법 전체적인 이제 그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조건식, 그다음 조건문, 그다음에 이제 반복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제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반복문 블록 내부에서 있는 브레이크, 그다음에 컨티뉴 문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제어 쪽을 살펴보면은 가장 이제 기본적으로 프로그램 실행 중간에 다양한 상황에 따라서 다른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프로그램 실행 제어입니다. 프로그램 실행 제어 구조에서는 이제 조건식을 만들고, 그다음 이런 조건식에 따라서 여러 가지 조건문을 만들고, 조건문도 이제 좀 복합적인 이런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 조건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 되지 않고 아니면 이제 조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실행이 될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반복문을 구성해서 지정된 조건이 만족될 때까지 계속 반복시키는 이런 일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제 for 반복문과 while 반복문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예외 처리. 우리가 프로그래밍 실행하다가 중간에 이제 정상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때 있는 것이 바로 exception, 예외 처리가 되겠는데요. 이 예외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시스템 전체가 셧다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면서 생성된 그런 데이터를 제대로 저장할 수도 없는 상태로 그냥 시스템이 정지를 하기 때문에 낭패를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예외 상황이 발생이 돼도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차례대로 이제 중단을 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자, 먼저 조건문과 조건식을 구성하는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은 대표적으로 있는 것이 이제 if, 그 다음에 if, elif, else 이런 이제 형태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들 이미 이제 대부분의 그 수학 시간에도 이런 이제 그 flow chart를 가지고 우리가 조건이 이제 만족이 되면은 true이면은 뭔가 실행을 하고 만족되지 않으면 이제 false로 해서 그 지정된 부분이 실행되지 않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수학 시간에도 많이 이제 배웠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이제 조건을 만들 때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은 관계 연산자라고 해서 서로 이제 크기를 서로 비교를 해서 그 조건을 만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 큰가, 같거나 큰가, 작은가, 같거나 작은가, 두개 같은가, 다른가 뭐 이런 것들이고요. 이런 이제 관계 연산자로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조건식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나갈 때 있는 것이 바로 논리 연산자를 쓰죠. 그래서 이제 논리 곱해서 두 개가 다 true이면은 결과가 true고 둘 중에 하나라도 false가 있으면 false가 되게 만들고. 그다음 논리 합은 둘 중에 하나라도 일이 있으면 true가 있으면 true가 되게 만들고 둘다 false일 때 결과가 false가 되게 만드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다음 나스 이제 어떤 주어진 조건이 true면은 그 반대로 false가 되게 만들고 false면 true가 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ternary selection이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조건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if 컨디션이 만족이 되면은 x가 선정되게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이 컨디션이 만족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else면 y가 선정되게 만드는 이런 이제 방법이 바로 ternary selection입니다. 자, 이 논리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좀 복잡한 복합적인 그런 조건식을 표현하는 그런 경우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성적이 90보다 같거나 크고 높고 그다음에 95보다 낮은 경우 이런 부분들을 이제 파이썬으로 표시를 해보면 그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크고 같거나 크고는 이제 크다와 none을 같이 붙여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95보다 작다라는 이런 이제 표현을 한 줄에 이제 이렇게 깍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C 프로그램이나 다른 자바 같은 프로그램을 한번 해봤으면은 이런 조건식이 그 스코어가 90보다 같거나 큰 조건 하나와 그다음에 95보다 적은 조건을 두 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 자체를 이제 논리 곱으로 and를 이용해서 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자바나 C에 비해서 파이썬은 좀더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쓸수 있는 문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윤년을 우리가 계산할 때뭐이 윤년 계산은 여러분들이 이번에 숙제할 때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윤년을 보통 우리가 이제 계산할 때는 연도가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그런 연도를 포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0의 배수이면 윤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는 이제 지구가 태양을 이렇게 이제 돌아가는 공전 주기가 우리가 지금 이제 사용하고 있는 1년의 어떤 이제 그 시간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것들을 뭐 4년에 한 번씩 짜투리 시간을 더 집어넣어가지고 맞춰주는 거죠. 근데 이제 4년에 한 번씩 더 집어넣다 보니까 너무 많이 또 늘어나가지고 100년에 한 번씩은 또 빼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모자라가지고 이번에 또 400년마다 한 번씩 더 이제 추가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지금 현재 태양력, 그 달력을 우리가 그 해를 기준으로 하는 이제 그 달력을 우리가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4의 배수이고 100의 배수가 아닌 이 조건과 그다음에 400의 배수인 조건을 하나의 어떤 이제 결합되는 이런 양식으로 만들어 보면은 y 모듈로 4. 모듈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주어진 값을 뒤에 이 퍼센트 뒤에 있는 요 값으로 나눠 가지고 몫은 무시하고 버리고 나머지만 가지고 이제 결과 값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의 배수인 경우에는 0이 나오게 되죠. 나머지가. 그리고 4의 배수이고 그리고 100의 배수가 아닌 and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조건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400의 배수인 조건을 OR을 시켜서 했습니다. 자, 이때 괄호가 붙어 있는 걸잘 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있는 요두 가지 조건을 and 한 것이 전체 괄호를 하나 묶여 있고 그다음 OR 뒤에 이제 괄호가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되면은 이게 이제 윤년이고 아니면 윤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기온이 30도 이상이고 날씨가 화창할 때라는 이런 조건을 복합적으로 만들어 보면은 일단 템퍼레이처가 30보다 같거나 크는 조건과 그다음에 써니한 조건 두 개가 논리 고비되죠. 그래서 이제 이두 가지 조건이 만족되면은 뭐 소풍 가자 이렇게 할수 있는 겁니다.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if 조건을 가지고 하면은 if 두개 같을 때 x가 y보다 작을 때클때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간단하게 쓸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됐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f와 else가 있는 거. 그래서 if 조건이 만족되면은 이쪽 왼쪽에 있는 부분이 실행이 되게 되고, 만족되지 않으면 오른쪽에 있는 게 실행이 되는 이런 구조가 바로 if, 그 다음에 else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파이썬으로 이 부분을 이제 그 구성을 한 것이 바로 이제 x와 y를 입력을 받고 난 뒤에, 자, 이때 사용하는 거 보면은 map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인티저로 하는 거, 그 다음에 스플릿으로 나누는 것들을 우리가 사용을 했죠. 그래서 일단 입력을 한 줄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 부분을 두 개를 동시에 받는 방법을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input에서 이제 input to integers에서 하는 이 prompt가 나가고 입력이 이제 일어나면은 아래쪽에 여기서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것처럼 3과 5를 입력하면은 그두 개를 입력 받아 가지고 그다음에 integer로 이 부분들, 일단 이렇게 입력받았던 그 문자열, 요 괄호 다음에 점이 있어가지고 스플릿을 하죠. 그럼 이게 이제 입력받았던 그두 개를 분할을 해줍니다. 분할을 하는 것도 이제 중간에 이렇게 이제 공란이 있거나 스페이스가 있거나 탭이 있거나 뭐그 줄바꿈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되면 이제 그걸 기준으로 나누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두 개를 나누고 그다음 그 나눈 것을 자 여기 인티저로 변환을 합니다. 정수로 변환해가지고 그 다음에 map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x와 y에 입력된 두 개를 정수로 변환된 값을 각각 이렇게 매치를 시켜주는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줄에 이렇게 이제 값두 개를 동시에 읽어드릴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x가 만약에 y보다 크면은 x를 max로 하고 작은 거를 다른 하나를 min으로 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x가 y보다 같거나 작으면 max가 y, 그 다음에 min은 x로 이렇게 선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if일 경우, 그 다음에 그 if가 아닐 경우, 이걸 두 개를 나눠 가지고 if와 else로 구성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if와 else가 이제 다단계 또 걸쳐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쓰는 것이 바로 elif입니다. 원래는 else if를 붙여놨다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f condition 1이 만족되면 바로 이제 이 condition 1이 실행되는 것이고, 아니면 이제 condition 2에 해당되는 부분이 실행이 되는 것이고, 이것도 아니면 결국은 이제 else에 해당이 되는 실행문이 실행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f, elif가 이제 구성이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먼저 성적이 90보다 같거나 크고 100보다 같거나 적으면은 성적이 A가 나가고, 평점이. 그 다음에 elif라고 하면 이제 90보다 적은 경우인데, 그 다음에 추가적인 조건으로 성적이 80보다 같거나 크면, 다시 말해서 90보다는 적은데 80보다 같거나 크면은 B. 그 다음에 이제 다시 80보다 적은데 70보다 같거나 크면은 C. 70보다 적은데 60보다 같거나 크면은 D. 이제 그 자체가 아니면 F가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다단계에 걸쳐가지고 구성을 해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그 if, elif 같은 이런 이제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응용 분야에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고, 그 자체를 이제 터틀 그래픽에서도 사용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터틀 그래픽에 보면은 먼저 이제 맨 처음에 텍스트 인풋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어떤 도형을 그릴 것인가를 입력하게 합니다. 이때 이제 입력되는 부분은 이제 rectangle, triangle, circle, 그러니까 사각형, 삼각형, 그다음 원 부분을 이제 입력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입력받아서 그때 문자열로 이제 이렇게 입력을 받고 난 뒤에 이제 그 부분을 처리를 하게 합니다. 아래쪽에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입력된 문자열이 렉탱글, 사각형일 때 바로 이 경우에는 이제 두 개의 값을 더 추가로 받죠. 그래서 이제 가로, 그 다음에 세로 부분들을 입력을 받고 그 값을 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그리는 기능들을 수행하는 겁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좀
제가 질문을 따로 이제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텍스트 인풋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하는 경우에 괄호 안에 보면은 이제 이게 따옴표로 구성되어 있는 문자열이 스트링이 두 개가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냥 인풋 할 때는 이제 괄호 안에 보면은 이제 문자열이 하나만 있죠. 그 프롬프트만 이제 있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고요. 텍스트 인풋인 경우에는 이제 이 텍스트 인풋이 실행이 되면은 오른쪽 여기서 이제 화면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것과 같이 바로 이제 창이 하나 뜨죠.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받을 수 있는 창이, 별도의 창이 하나 이제 생성이 되고, 거기 안에 이제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서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텍스트 인풋 칸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안내문이 나오는데, 이 안내문이 위에서 이제 우리가 문자열로 제공했던 것 중에서 두 번째에 있는 바로 이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만약에 첫 번째는 지금 현재 예에서는 이제 포함을 시키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여기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맨 위쪽에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이 창의 타이틀에 있는 이 내용을 우리가 지정했던 내용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개가, 하나는 윈도우의 타이틀, 하나는 우리가 입력받는 그곳의 어떤 레이블, 이렇게 이제 두 개가 지정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를 하셨다가 다양하게 좀 골라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컬러도 역시 마찬가지로 입력을 레드, 블루, 그린, 옐로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색상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밑에 각각의 도형에 맞춰 가지고 그 값들을 읽어 드리고, 그 다음 이제 실행된 결과는 아래쪽에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걸볼 수가 있죠. 자, 다음에 이제 렉탱글이 만약에 아니면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엘리프에서 이제 트라이앵글이냐, 그럼 이제 삼각형을 그리기 위한 그 사이드 값을 하나를 더 이제 읽어 드리게 하고, 그 다음에 삼각형을 그립니다. 만약 이것도 아니면 밑으로 이제 결국 엘리프에서 이제 서클인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서클이면 이제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아니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제 결정되어 있는 그 도형 모양이 없기 때문에 그 롱 쉐입 타입이라는 이제 출력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 것이 바로 for 반복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for 반복문은 아래쪽에 이제 기본 구조에 있는 것처럼 for 다음에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in이라고 하는 이제 키워드를 쓰고, 그 다음에 sequence 객체, 그러니까 순서를 정의해서 차례대로 원소를 열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 구조.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range나 list나 뭐 byte array 아니면 이제 set이나 dictionary 같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쓸수 있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range, list에 대한 부분들을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런 이제 조건이 만족이 되는 그 변수가 이 sequence 객체 하나하나를 쭉 차례대로 이제 진행하는 이제 그 구간 내에서는 아래쪽에는 반복구문이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제 예로 loop하고 range를 같이 이제 엮어서 사용하는 부분인데, 맨 처음에 이제 input을 정수 input을 하는데, 어떤 이제 우리가 처리하게 되는 데이터 개수 n을 입력받게 하고요. 그래서 그 n을 입력받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for i in range라는 이제 방법을 썼죠. 그러니까 i가 바로 이제 변수이고, 그 다음에 뒤에는 range가 start가 0이고 stop이 n plus 1이니까 이 부분들은 0, 1, 2, 3, 4 해서 이제 n까지 이제 포함을 하게 되는 겁니다. n까지 포함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여기 n 플러스 1로 설정을 해둔 것입니다. 그리고 range 안에 이제 전달되는 것이 두 개만 전달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start가 전달됐고 stop이 전달됐고 step은 이제 전달이 안된 겁니다. 만약에 step이 전달되지 않으면 일식 증가를 하도록 하는 거니까 이제 0, 1, 2, 3, 4 해서 이제 n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n sum을 계속 잡고 i 값들을 누적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출력하게 하죠. 그래서 만약에 n을 10으로 입력하게 되면 이제 0부터 10까지 차례대로 입력해가지고 더해가지고 결과가 55가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string 같은 경우도 string 역시 이제 바로
그 시퀀스형 자료형인데 되는데요. 스트링이 이제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원소로 우리가 이제 관리가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위에 이제 테스트 스트링을 파이썬, 콤마 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한글도 있고 숫자도 있고 그다음에 특수 이제 문자 부호들도 있고 하는 이런 이제 문자열을 하나 만들고 난 뒤에 그다음에 밑에 이제 for 룹에서 cin 테스트 스트링 그 테스트 스트링에 있는 각각의 문자 하나하나를 처음부터 차례대로 열거를 해가면서 C에다가 대입을 하고 변수 C에다 대입을 하고 그다음에 그 C 값이 어떤 이제 조건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영어 영문자인지 알파벳인지 한글인지 숫자인지 아니면 이제 심볼인지 기타 이제 어떤 그 부호인지 아니면 이제 그 이외에 어떤 이제 부류인지를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여기서 그 C 하나하나를 우리가 읽어놨을 때그 C가 가지고 있는 그 문자의 값 그러니까 아스키 코드 상에서 있는 아니면 이제 유니코드 상에서 있는 그 값을 읽어낼 때 우리가 쓰는 이제 함수 이름이 ORD라는 걸 씁니다. 그럼 이제 그 문자의 값을 그 아스키 코드 상의 어떤 값을 우리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아스키 코드 테이블 부분에서 이제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대문자 A가 바로 16진수로 41이었죠. 그럼 대문자 Z가 16진수로 5A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A가 바로 그 16진수 61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문자 Z가 7A에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 바로 이 구간에 포함이 되어 있으면 바로 이제 영문자로 대문자이거나 소문자이거나 이 이제 구간에 있다라는 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 대문자가 포함되는 알파벳이 하나가 더 이제 개수가 되는 거고, 그다음 두 번째 만약에 그 값이 AC00에서 D7A3이면 한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한글은 두 바이트로 해가지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 바로 이제 그 유니코드 상에서 보면은 이 영역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제 우리가 컴퓨터 상에서 어떤 이제 문자를 처리할 때 이게 이제 이런 값 사이에 만약에 있게 되면은 이 자체는 한글로 표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 이제 숫자는 아스키 코드 테이블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 적이 있는 것처럼 숫자 0이 헥사로 16진수로 30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 9가 39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이 범위 안에 있으면 바로 이제 숫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외에 나머지 이제 뭐 E1보다 같거나 크고 EF보다 같거나 적고 그다음 3A보다 같거나 크고 40보다 같거나 적은 이런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이제 그 부호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어떤 이제 수식 기호에서 쓰고 있는 그런 부호들이 이런 이제 범위 안에 포함들이 돼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경우 이외를 우리가 other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렇게 이 for 룹이 실행이 되면서 출력돼 나온 거 보면은 원래 이제 위에서 지정했던 파이썬의 P부터 해가지고 알파벳이고 그 다음에 이제 콤마는 심볼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그 공란 스페이스는 other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글로 파이썬은 이제 한글로 표시가 됐고요. 그래서 나머지 이제 숫자는 숫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하게 처리가 된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for 룹과 그 다음에 거기 안에 이제 처리가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변수 다음에 in 있고 in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시퀀스형 자료형이었는데 그때 이제 바로 문자열 스트링도 그 시퀀스형 자료형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 문자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검사를 하는 그런 이제 반복문을 for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민과 맥스를 찾아내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그첫 번째 숙제할 때도 나왔던 바로 이제 그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아서 처리하게 돼 있는데 지금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주어져 있는 리스트에서 작은 값, 큰 값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첫 번째 값을 맥스와 민으로 이렇게 초기 값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n 값을 n인 L 해서 요 리스트 안에 있는 각각의 이제 값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우리가 추출해서 그 값보다 그 값이 민보다 더 적은 값이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작은 게 나타났으니까 이제 그 새로운 N 값으로
n min 값을 이제 변경시켜 주고, 만약에 그 n 값이 max보다 더 크면은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 더큰게 나타났으니까 max 값을 바꿔 주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min max를 찾아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가만히 보면은 for n in l이라고 되는데 l 자체가 바로 리스트죠. 그 리스트가 바로 시퀀스형 자료형이기 때문에 그 리스트 안에 포함되어 있던 각각의 엘리멘트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n에 대입을 시켜서 차례대로 이제 쭉다 점검을 하게 해주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한번 n 값이 각각 뭐가 이렇게 계속 순차적으로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출력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어떤 이제 제가 이 강의 자료나 보충 설명 자료에서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런 이제 정보를 그냥 뺏기지 말고, 그다음에 그 자체를 이용을 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능들을 더 넣어가지고 이 프로그램이 정말 내가 생각했던 대로 잘 실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훨씬 더 빨리 실력을 이제 쌓아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리스트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그 리스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함수, 그 리스트에 대응해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함수에 민과 맥스가 있어서 이걸 바로 이제 불러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함수를 그 배우기 전에 이런 기본적인 함수들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뭐 기본적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구현을 해보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할 때는 min-max를 함수를 불러 쓰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구현하게 그렇게 이제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맨 처음에 있는 이제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서 잘못하면은 이 min-max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다음 어떤 경우에는 이걸 그냥 무작정 0으로 초기화를 시키게 되면은 입력된 값이 마이너스 값일 경우에, 아니면 전체가 플러스일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는 그런 이제 문제도 발생이 되니까 한번 여러분들 이런 부분들은 직접 한번 구성을 해보시고, 그다음 입력된 데이터나 리스트에 제공되는 데이터를 전체를 마이너스로 해서 한번 돌려보시고, 그다음에 전체를 플러스 해가지고 돌려보시고, 플러스 마이너스 0을 막 섞어가지고 한번 돌려보시고, 그 다양한 그런 이제 그 경우에 또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부분이 실행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반복문하고, 반복문과 이제 break continue가 있는데, 이때 이제 break라고 하면은 이제 자기가 속해 있는 그 반복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더 이상 실행하지 않고 곧바로 이제 전체로 빠져나가죠. 근데 continue를 하게 되면은 continue는 이제 지금 현재 남아있는 구역을 생략하고, 실행하는 걸 생략하고 그 위로 이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번 반복이 이제 실행이 되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두 개가 이제 처리하는 것이 좀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이것도 질문을 제가 받은 건데, 만약에 반복문 안에 반복문이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브레이크에 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경우는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갑니다. 그 블록을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바깥쪽에 있는 반복문은 여전히 실행이 또 되는 거죠. 그 위치부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은 다단계로 걸쳐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자기가 속해 있는 제일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빠져나간다는 거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하고 그 다음에 list나 set dictionary 이런 부분들이 전부 이제 열거형 자료형이죠. 그래서 거기 관련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는데, 먼저 이제 처음에 리스트가 1, 2, 3, 4, 5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출력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 L에 포함이 되어 있는 D라고 하면 이제 결국 1, 2, 3, 4, 5가 이제 원속 하나씩 하나씩 차례대로 열거가 되어서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원소 하나하나를 출력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set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set과 dictionary는 다음 주에 우리가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기는 할 겁니다. 근데 이것 역시 set은 이제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콤마로 해서 원소들이 열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for a in s에서 차례대로 출력해 보면 a, b, c, d, e가 차례대로 낱개로 출력이 되는 걸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다시 한번 이제 프린트를 할때
그점 포맷하고 그다음에 콤마 앤드는 했었는데 이렇게 그 공란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한 줄에 여러 개를 이제 출력할 때 바로 이런 방법들을 이제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제 달력 출력할 때도 이 방법을 또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드 하면은 이걸 엔드를 우리가 그 지정해 주지 않으면 프린트 끝나고 난 뒤에 그냥 줄 바꿈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줄에 걸쳐 나타나는 걸 뒤에다가 엔드는 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바로 이제 하나 찍고 그다음에 여기 지정된 공란만큼 띄우고 그다음에 또 찍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줄에 이제 처리하는 이런 이제 방법들을 잘좀 이제 기억을 하셨다가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도 셋인 경우에도 A, B, C, D, E를 차례대로 이제 출력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한 줄에다가 A, B, C, D, E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딕셔너리 역시 마찬가지로 중괄호 브레이스로 이제 이렇게 표시하고 그다음에 콤마 콤마로 이제 넣는데 딕셔너리인 경우에는 중간에 콜론이 있고 콜론 앞에 있는 게 키이고 그다음에 밸류로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이제 열거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for key value in d.items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은 d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요 아이템 각각을 이제 매치를 시켜가지고 키와 밸류 값으로 이제 매핑을 시켜줍니다. 자동적으로.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출력하면은 그 결과값들이 나오는데 결과를 보면 이제 이렇게 되죠. 리스트인 경우에는 이제 1, 2, 3, 4, 5가 있고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한 줄에 이제 출력을 해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셋인 경우에는 C, E, B, D, A 이런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데 셋인 경우에는 이제 그 내부에 저장하는 순서 자체가 원래 우리가 이제 입력했던 순서를 그대로 유지를 하지를 않기 때문에 출력은 좀 이렇게 다른 순서로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자체가 이제 우리가 개별적인 원소를 따로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딕셔너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 주어져 있는 게 1, January, 2, February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를 차례대로 이제 읽어내 가지고 key value를 따로따로 출력해 보면 이제 1, January, key 2, value, February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24에는 이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그 중간에 이제 이중 for loop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프린트가 있고 그 다음에 프린트에 이렇게 이제 그첫 번째, 두 번째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제 중괄호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몇 번째 항목을 우리가 출력하는 것인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보면은 콜론이 있고 이제 앞에 있는 숫자가 있는 경우, 콜론 없이 숫자만 있는 경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맨 처음에 이제 0번째에 해당이 되는 거니까 바로 포맷의 괄호 안에 있는 0번째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1번째에 해당이 되는 J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째에 해당이 되는 것이 I 곱하기 J인데 거기 이제 I 곱하기 J 항목은 뒤에 이제 여기 보면 포맷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 칸을 준비를 해서 오른쪽으로 칸 맞춤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하게 되면은 바로 이제 한 줄에 1 곱하기 1, 1 곱하기 2부터 해가지고 쭉1 곱하기 9까지 한 줄에 이제 출력을 하게 만들고 이제 싶은데 바로 이제 뒤에 있는 바로 엔드는 해서 이제 이렇게 따옴표 하나만 이렇게 이제 쓰면서 나란히 붙여가지고 사이에 다른 거 집어넣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어서 그한 줄에 쭉 출력을 다 해줍니다. 이 부분이 이제 바로 이번 홈워크 할때 여러분들이 아마 달력을 출력할 때 일주일 단위로 쭉다 출력하고 그다음에 줄바꿈을 해야 되는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이제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잘그 표시를 했다가 나중에 잘 활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터틀 그래픽 쪽에서 있는 부분들과 이제 이렇게 for loop을 연결하는 이런 부분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재미있는 것들을 많이 만들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이제 보면은 color list를 list로 이렇게 만들어 두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for x in range 해서 그 length of color list 하면, 요 위에 color list가 우리가 list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되니까 이제 여기 length 하면은 여기 10이 나오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range가 range 10이라는데 이런 형태로 구성이 되니까 결국 x in range 10 그런 이제
구조가 돼가지고 0부터 9까지 X 값이 차례대로 이제 가져가면서 컬러 설정하고 fill color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형 채우기입니다. 그 색상으로 도형을 채우게 되고요. begin fill, end fill 요 사이에 들어가 있는 도형을 채우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클을 이용을 해서 그 크기만큼의 radius만큼의 어떤 이제 크기를 원을 그리게 되는데 radius 값은 맨 처음 200부터 시작해 가지고 줄여 나가죠. 그다음에 이제 radius를 이제 20을 줄이고 난 뒤에 그다음에 이제 터틀을 업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죽이 남지 않게 그 들어 올려서 또 오른쪽으로 folding 해가지고 50만큼 이동시켜서 또 이제 그 다음에 그리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오른쪽 밑에 보는 이런 이제 멋있는 모양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그 for 반복문하고 뭐 여러 가지 iterate나 뭐 next 같은 이런 부분들을 그 있는데 요 부분들 next나 enumerate 같은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따로 또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반복자라고 하는 iterate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떤 순서대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자료 형들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차례대로 읽어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들을 좀더 상세하게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은, month name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그 열거를 해 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이제 리스트 안에다가 이렇게 여러 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열거할 수 있는 항목들을 이제 포함을 시켜두고, 그걸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읽어 나가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달의 이름들을 설정해 쓰는 그런 나중에 우리가 달력을 출력할 때도 쓰게 되고, 나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for loop과, 그 다음에 이제 for loop에 연결되는 이제 break와 continue를 이제 연결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이제 보았던 이제 그런 기능들을 수행하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n 값이 입력된 값을 사용해서 0부터 이제 n-1까지 쭉 진행을 하게 만들었고, i는 지금 뭐그 이제 횟수를 제한하기 위한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put해서 이제 데이터를 하나 입력받아서 그 값을 integer 정수로 변환하고 난 뒤에 d에 이제 저장을 하고 d가 0이면은 continue 그냥 아래쪽에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들을 무시하고 계속 진행하는 거죠. elif에서 만약에 0보다 적은 값, 마이너스 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break해서 아예 이제 이 루프를 빠져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으면 밑에 여기 와서 이제 그 L에다가 append를 시킵니다. 하나씩 이제 추가하고 그다음에 sum에다가 이제 누적을 해 나가는 이런 기능들을 계속 실행을 합니다. 실제 이제 실행된 거 보면은 여기 5를 처음에 입력해가지고 5개의 non negative integer, 그러니까 음수가 아닌 마이너스 값이 없는 이제 그런 정수를 입력하라고 해가지고 2, 3, 5, 0, 4, 5 해서 이제 입력받아서 이제 정상적으로 그 리스트에 집어넣는데 0은 지금 삭제가 됐죠. 왜냐면 이제 0인 경우에는 continue 시켰기 때문에 그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리스트에 append 하는 기능들을 우리가 이제 아예 건너뛰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이제 삭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케이. 다음에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반복문 가지고 이제 많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이제 그 행렬이나 이런 쪽들하고 이제 연결이 많이 되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그20 계열 쪽에서 이제 공부를 전공을 하고 계신 분은 행렬을 뭐 굉장히 또 많이 사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이제 행렬은 또뭐 대부분의 고등학교 때 이제 우리가 기본적인 수학으로 또다 배우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서 가로로 쭉 나가는 이 부분들이 행이라 그러고요. 세로로 오는 부분도 우리가 열이라 그러고. 그래서 이제 행열로 이제 지정되는 그런 이제 그 원소와 다른 원소를 더해가지고 새로운 어떤 이제 원소의 값으로 설정한다든지 이게 이제 덧셈일 때 뺄셈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실행을 하게 되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보면 결국 이제 이중 for loop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중 for loop이 되면은 바깥쪽에 있는 이 인덱스가 이제 그 어떤 값으로 있을 때 내부에 있는 여기 있는 for loop이 0부터 차례대로 쭉다 진행이 되고 다 끝나고 나면은 그 내부에 있는 for loop이 빠져나오면서 바깥쪽에 또 하나 실행이 되고 이렇게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보면 i가 여기 range 3이니까
012호였던 값을 가질 텐데, i가 0일 때 j가 012 값을 이제 순차적으로 쭉다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C00은 A00 더하기 B00, 그 다음에 C01은 A01, B01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이 계속돼 올라가죠. 그래서 뒤에 있는 J 값이 2가 다 이제 실행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다시 나와서 I가 1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J는 0, 1, 2.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서 I가 2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J가 0, 1, 2.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실행을 하실 때 이때 I 값과 J 값이 어떻게 변해 나가는지를 여기다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좀 확인을 잘할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아래쪽에는 이제 그 뺄셈을 한 그런 이제 결과입니다. 자, 행렬의 곱셈은 여러분들 아마 행렬 곱셈에 대한 이제 그런 공식들은 이제 다 배웠을 테고요. 아마 이 부분들은 제 생각에는 문과, 이과 뭐 상관없이 적어도 행렬 이 곱셈까지는 배우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행렬 곱셈 자체는 여기 이제 C00이라고 되는 이런 부분들을 하나 곱할 때 덧셈하고 뺄셈하고 좀 다르게 첫 번째 행렬의 행을 차례대로 이제 지나가고 두 번째 행렬의 열을 차례대로 이제 지나가면서 이렇게 A00 곱하기 B00 더하기 A01 더 곱하기 B10 더하기 A02 곱하기 B20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쭉 이제 덧셈을 누적시켜서 바로 C00이 이제 되는 거죠. 나머지 이제 색깔을 이렇게 구분해서 만들어 난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그 쉽게 구분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그 이런 프로그램으로 구성을 해보면은 삼중 for loop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중 for loop이 이제 A가 이런 식으로 있고 B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곱셈을 계산해 가지고 이제 E에다가 이제 대입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 있는 이제 i가 0, 1, 2로 이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j가 0, 1, 2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e, i, j니까, 그 각각의 항목들을 처음에 0으로 초기화시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k를 이제 같은 크기로 0, 1, 2가 되게 만들어서, 여기 나타나는 것이 e, i, j 값이 바로 이제 a, i, k 곱하기 b, k, j. 그러니까 이제 차례대로 쭉 되어 나가는 거죠. 그리고 k 값이 0일 때, 1일 때, 2일 때 같이 대입해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실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여기 있는 i, j, k 값이 그 인덱스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출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이제 그런 그 행렬식의 곱셈과 같은 그런 이제 부분에서 이게 정확하게 구성이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 우리가 이제 행렬에 관련된 이런 이제 계산들을 할때이 부분들을 가지고 직접 많이들 활용들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파이썬이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뭐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들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정보 자체가 표현이 될때 행렬이나 2차원 배열로 이렇게 표현들이 되는 것입니다. 학생 중에 한 명이 헐 행렬이라고 하는데,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행렬 가지고 겁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잘쓸수 있는 그런 이제 실력들을 좀 갖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그 예제가 바로 이제 반복 구조가 바로 while 구조죠. 그래서 while이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구조는 while, 그 다음에 조건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colon 있고, 아래쪽에 있는 덜어쓰기 돼가지고 반복 구문들이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while의 이 조건식이 만족되는데 그 동안에 계속 실행들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구조고, 조건식에 만족되지 않으면 이제 빠져나가게 되죠. 자, while 룹에서는 처음에 이제 뭐 예제에서 여기 보면 이제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차례대로 정수를 입력받게 만드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 이제 종료를 한다라는 것을 미리 알려주면서 입력을 받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2, 3, 4, 5, 6, 7, 마이너스 1 하면 이제 차례대로 이런 데이터가 입력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입력 그 하나씩 받아가면서 그 부분들을 리스트에 이제 append를 시켜주고, 그 다음에 개수,
데이터 개수를 하나씩 이제 증가시켜 가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오늘 보충 설명할 때, 한 가지 여러분들 더 이제 좀 설명을 좀 보너스로 드리려고 하는 것이, 이렇게 데이터를 입력할 때 여러 줄에 걸쳐 가지고 한 줄로 한줄 내려가면서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처음에는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개수가 이제 많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10개가 넘어가게 되면 이 자체가 또 10줄 넘어가서 결과 나중에 또 처리하는 것도 그냥 상당히 좀 번잡스럽습니다. 차라리 그냥 한 줄에 뭐 숫자를 이제 10개를 이렇게 입력받고 그걸 이제 한꺼번에 숫자 10개로, 데이터 10개로 처리하는 방법들이 여러분들한테 훨씬 더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그 방법을 뒤에 보충 설명 부분에서 좀 해드리겠습니다. 잠깐 좀 기다리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훨씬 더뭐 이런 식으로 여러 줄에 나타나지 않고 한 줄로 데이터 입력하면은 이제 그걸 그 낱개로 다 데이터 처리하는, 정수로 처리하는 이런 예를 뒤에서 또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와이어리스도 역시 마찬가지로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와이어리스 브레이크 하면은 이제 그 while 루프를 아예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럼 컨티뉴 하면은 이제 지금 현재 그 위치부터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건너뛰고 실행하지 않고 이제 가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그 D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브레이크 해가지고 음수가 들어왔을 때 아예 빠져나가게 만들고, 아니면 이제 D가 0보다 적을 때 continue 하면은 음수는 포함을 시키지 않고, 여기 밑에 있는 합산에 포함을 시키지 않고 음수가 아닌 그 0이나 양수만 계속 이제 더해 나가는 이런 이제 구성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for 룹과 마찬가지로 while 룹에서도 break와 continue는 사용이 되고, break는 반복문을 완전히 빠져나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continue는 그 반복문 구간 중에서 남아있는 부분을 우리가 생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while 룹에서 통계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제 그런 max, min 같은 이런 것들 처리하는 기능들이 같이 들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받아 가지고 리스트에 이제 append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max, min 부분들을 초기 값을 우리가 이제 이전에 지난번 부분에서는 이제 우리가 저렇게 했죠. 그러니까 정수 중에서 제일 큰 값과 제일 작은 값을 따로 이제 정의를 해서 맨 처음에 이제 max 값은 정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이 이제 되게 만들고, 그다음 민 값은 정수 중에 제일 큰 값을 만들어서 정상적으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첫 번째 데이터에서 거기 이제 바뀌게 만들었었는데, while 루프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따로 이렇게 민, integer max나 integer min을 사용하지 않고, 이게 이제 그 count가 0일 경우, 그러니까 맨첫 번째 데이터가 들어왔을 경우에 min과 max를 그첫 번째 데이터로 설정하는 이제 그런 방법을 예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로도 잘 구현을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이제 숙제할 때도 이런 것들을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sentine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sentinel이 뭔고 하니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남학생들은 이제 군에 가서 그 행군 같은 거할 텐데, 만든 이제 적어도 뭐 소대 단위 아니면 중대 단위로 행군하게 되면은 이 본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항상 그맨 앞에 엑스밴드한 이제 초병들이 나가게 되죠. 맨 뒤에 또 초병이 또 있고요. 엑스밴드하고.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초병을 우리가 센티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떤 하나의 본대가 있으면 큰 이제 뭐 데이터가 되든지 아니면 이제 사람들의 어떤 대열이 되든지 그맨 끝을 바로 이제 그런 식으로 초병이 나타 표시를 하듯이 이런 이제 그 데이터를 가지고 표시하는 부분을 우리가 센티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파지티브 인테자라고 하면 이제 양수니까 마이너스 값이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정상적인 이제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이런 이제 특정된 데이터 하나를 잡아서 센티니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그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차례대로 쭉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관리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여기 1, 2, 3, 4, 5를 입력하고 마이너스인데 1을 하면은 요 위에서 보면은 마이너스 1이 들어오면은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는데,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에는 여기 이제 리스트에 차례대로 다 어펜더 시켜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터틀 그래픽과 이제 이 while 룹하고도 이제 재미있게 이렇게 만들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은 이제 length가 200보다 적을 때까지 계속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length 맨 처음에 초기값 설정되어 있는 건 10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차례대로 이제 쭉 진행을 하는데, 여기 t.forward 하면은 지금 현재 방향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이제 방향으로 length만큼 진행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pen color를 이제 설정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면은 pen color 안에 보면 colors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괄호가 있고, length, 그 다음에 %6이라고 돼 있죠. 이 부분 그 따로 이제 질문한 학생이 있었는데요. 이 자체를 이제 구성하는 걸 뭔고 하니, 이 모듈로 계산이죠. 여기 퍼센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그 모듈로라고 하는 이제 계산은 결국은 이제 앞에 있는 요 값을, length 값을 뒤에 있는 6으로 나눕니다. 나누고 난 뒤에 이제 몫은 버리고 나머지만 우리가 반환을 해주는 이제 그런 연산을 우리가 모듈로 연산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맨 처음에 이게 이제 10일 테니까 length가 10일 때에는 모듈로 6을 하면은 10을 6으로 나누면 이제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가 되니까 맨 처음에는 이제 4가 입력이 되겠죠? 4가 이제 될 것이냐. 그러면 이제 컬러 중에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그 옐로우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옐로우가 사용이 되고, 그다음에 그 펜 컬러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요. 물론 그 전에 여기 포워드가 한번 일어나는데, 그때는 사실 여기 이제 펜 컬러를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은색이 돼가지고 여기 표시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한번 실행하고 난 뒤에 이제 펜 컬러가 설정이 됐는데, 아마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은 그 이제 그 지금 현재 설정된 컬러가 바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실험을 그렇게 해보시면은 여기 맨첫 번째 선 그릴 때부터 우리가 지정된 컬러가 나타나는 걸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그 오른쪽으로 59도를 이제 회전하고 난 뒤에 t-length를 5를 더하게 되면은 이제 t-length가 15가 되겠죠. 15가 되고, 15가 내려와서 이제 15만큼을 forward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pen color를 바꾸기를 length 모듈로 6을 하니까, 15 모듈로 6을 하면은 3이 나오겠죠. 15를 6으로 나누면은 몫이 2가 되고, 나머지가 3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3이니까, 여기서 0, 1, 2, 3 해가지고, green. 녹색이 이제 색깔이 설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 보면은 노란색 다음에 녹색이 이제 설정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15에서 다시 5를 더하면 20이 되겠죠. 그럼 20만큼 여기 이제 선을 그리고 난 뒤에, 물론 이제 여기 회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만큼 그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펜 컬러가 바뀌게 되는데, 이번에 이제 20 모듈로 6을 하면은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이제 20 나누기 6을 하면 몫이 3이 나오고, 나머지가 2가 나오죠.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이제 0,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블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노란색, 녹색, 다음에 이제 이렇게 파란색이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여기 안에 있는 부분들은 컬러 표에서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그 부분 중에서 차례대로 6개의 색깔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나타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육각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방향에 있는 변이 같은 색상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사각형으로 그리게 되게 되면은, 여기 모듈로 4를 하게 되면은 사각형 변에 같은 방향에 있는 변은 같은 색깔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좀잘 이해를 하시고, 아마 모듈로 자체가 처음 이렇게 만나는 분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그다음 while 반복문 이용해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근을 찾아가는 거, 아주 복잡한 그런 이제 방정식인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가 뭐 공식으로 근을 찾아내릴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이제 컴퓨터를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하는 방법들이 이제 여기 로우부터 하이까지 요 사이에 만약에 이제 근이 들어가 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공식에서 근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0이 요렇게 나타나는 y는 fx는 이런 이제 함수 형태로 이제 나타났을 때 어떤 xy 값을 대입을 하면은 이 전체 함수 fxy 값이 0이 되는 그 위치가 그 x 값이 바로 근이라 그러죠. 루트라 그러죠. 그래서 이걸 이제 찾아가는 방법을 해가지고 로 하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 중간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서로 이제 부호가 서로 반대가 되면은 그 사이에 이게 이제 근이 있는 거고 만약에 두 개가 요 위치와 요 위치는 둘다 이제 y x 축상에서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죠. 그래서 이런 이제 서로 이제 부호가 같으면은 그 사이에는 근이 없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다 성질을 이용을 해서 찾아가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합니다. 오케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예를 이제 보여드린 거고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얼굴 표정이 좀 굳어지는 사람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뭐이 부분들은 나중에 필요하면 다시 한번 또 돌아오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어떤 이제 알고리즘들이 이제 이런 반복문을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팅을 한다거나 뭐 정렬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셀렉션 소팅은 맨 처음에 1장에서 이제 개념적인 설명은 거기서 한번더 드린 적이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해야 되는 우리가 크기 순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맨첫 번째 하는 일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것 골라내기. 차례대로 가면서 이제 비교를 하면은 제일 작은 것 골라낼 수 있겠죠. 이미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제일 작은 값 또는 제일 큰 값을 골라내는 것들은 앞에서 해봤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뭐 쉽게 여러분들이 할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남아있는 구간 중에서 제일 작은 것 찾아내가지고 그 부분을 맨 앞에다가 갖다 놓는 거죠. 그 다음에 맨 앞에 있는 부분은 이미 제일 작은 게 이제 찾아졌으니까 앞에 있는 바깥쪽에 있는 for loop에 있는 i를 하나를 앞으로 당기죠. 그래서 이제 이 바깥쪽에 있는 for loop은 우리가 검색을 시작하는 제일 작은 놈을 찾기 시작하는 그 위치를 가리키게 되는 거고 안에 있는 for loop이 그 i 플러스 1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부분들 다 찾아가게 만드는 기능을 합니다. 그다음 여기에 m은 1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바로 그 찾기 시작하는 그 위치를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다가 바로 그 위치 있는 값보다 더 작은 게 나타나면은 이제 그 위치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놈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이제 기억을 하게 만들고 그다음 그 부분들을 나머지 끝까지 찾아가서 제일 작은 부분들을 찾아서 그 위치 맨 앞으로 위치를 이제 이동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제 결국 그 우리가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 선택 정렬을 잠깐 좀뭐 여러분들이 좀 잠깐 머리도 식힐 겸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제가 그림으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면은 애니메이션을 이제 같이 또 배우게 되는데요. 애니메이션은 아마 중간고사 지나고 난 뒤쯤 이제 그때 나올 겁니다. 저 여기 부분이 샘플 코드 제가 짠 것이고 이 부분이 이제 그이 선택 정렬이나 퀵 정렬 같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서로 비교하기 위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구성을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선택할 때 처음에 자, 어떤 그 정렬 방식을 시험하시겠습니까? 라고 이게 물어보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1번 하면은 이제 이게 지금 이제 선택 정렬을 하겠다. 짠 하면은 이제 처음에 여기 이제 막대 그래프처럼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값의 크기입니다. 자, 지금 변화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맨 왼쪽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차례대로 남아 있는 구간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골라내 가지고 거기다 갖다 놓고 서로 자리 바꿈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이 변해 나가는 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은 그 오른쪽 빨간색 말고 오른쪽에 남아 있는 것 중에서는 그 빨간 것보다 더 작은 건 없다라는 거죠. 항상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계속 자리 바꿈이 일어나기 때문에 중간에 뭐가 있었다가 또 자리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차례대로 어떤 남아 있는 구간 중에서 제일 작은 거를 찾아서 그다음에 그 탐색했던 구간 맨첫 번째 거하고 자리를 바꿔주고 이 기능들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 이제 처음부터 맨 마지막에 갈 때까지 계속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어 나가죠. 항상 오른쪽에 남아 있는 부분들 보면은 빨간색보다는 큰 놈들만 남아 있게 되는 이제 이런 구성이 되고, 그 중에 이제 누구누구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은 모습이 좀 바뀌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셀렉션 이제 소팅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선택 정렬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이제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해보시고, 이 선택 정렬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직접 구현도 한번 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왕 뭐 여기 왔으니 이번에 이제 퀵 정렬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또 이제 소개를 하긴 할 텐데, 이 부분도 어떤 차이가 나는지를 잠깐 여러분도 한번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양쪽에서 이렇게 막 가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크게 중간에 빨간색 하나 나타났으면 여기에 이제 이거보다 큰 놈들, 이거보다 적은 놈을 두 개로 착 이게 나눕니다. 그다음 그러고 난 뒤에 그 안에서도 계속 이렇게 절반씩 나눠가면서 큰 놈, 작은 놈을 계속 나눠가지고 정렬을 해나가죠. 그래서 왼쪽 부분이 끝나고 나면 오른쪽 부분들도 이제 실행을 하는데, 이게 이제 왼쪽이 한번 끝나고 나면은 더 이상 거기는 손을 댈 필요 없이 그 안에서만 또 정렬을 해나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서 우리가 보았던 이제 그 선택 정렬보다는 훨씬 더 성능이 좋게 됩니다. 나중에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좀 구현을 해서 이제 시간 측정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왜 이런 저 차이가 나는지, 그 다음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실제 어떤 일을 할때 그때 알고리즘을 잘 설계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게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자체 이제 동작하는 부분들은 애니메이션으로 구성해가지고 실제 이제 그게 어느 부분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를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셀렉션 소팅에 대한 이야기 이제 잠깐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익셉션 핸들링이 있는데, 익셉션 핸들링은 뭐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요 부분들은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복잡한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구성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런 부분들이 왜 중요한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들이 바로 이런 예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수학 계산들을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시키는데, 컴퓨터가 도저히 처리를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나노셈을 하는데 분모에 0이 들어갔다든지, 그러면 이제 바로 에러가 나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이 프로그래밍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제 만들었는데, 이런 이제 좀 특이한 그런 조건들이 발생되게 되면은 갑자기 컴퓨터가 퍽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나 이런 쪽의 일들을 많이 하는 이 컴퓨터 공학이나 정보통신공학에서는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갑자기 컴퓨터 모니터가 파래지고, 컴퓨터 모니터가 이제 이렇게 까맣게 되거나 이렇게 이제 컴퓨터 죽어버리게 되고, 그럼 이제 학생들 얼굴은 하얘지죠. 왜냐면 오늘 저녁에 이제 숙제를 제출해야 되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뻗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만들었던 모든 데이터가 다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로 이제 그런 비정상적인 이런 이제 조건들이 발생되는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익셉션 구성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부분들을 시험을 해보고, 만약 거기에서 이제 비정상적인 상황이 있으면 아예 컴퓨터가 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뭔가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예를 들면 아래쪽 여기 보면은, 야, 이게 이제 나노셈이 있었는데 제로 디비전 에러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발생이 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 정지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오류를 관리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이제 기능들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은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따로 또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호목 쪽입니다. 그래서 호목 쪽에 첫 번째 이제 이중 for 이용해 가지고 1 곱하기 1부터 12 곱하기 12는 아마 앞에 여러분들이 이제 9구단 출력했던 부분들을 자세히 보시고 조금 이제 수정하시면 곧바로 뭐 이거는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뭐 크게 어려움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한 줄에 여러 개를 차례대로 출력해내기.
이게 이제 프린트문 자체가 여러 개로 구성되면서도 그 이제 우리가 출발금 하지 말고 그 다음 거를 바로 이제 출력을 하라는 의미로 엔드는 해서 이제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그 따옴표 두 개만 이렇게 붙여놨던 그 부분을 사용했던 거죠. 그러면 하나 출력하고 난 뒤에 출발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따옴표 안에 들어가 있던 그 내용을 출력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그 다음 것도 출력하게 만듭니다. 다 출력 끝나고 나면은 줄바꿈을 하게 만들죠.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만 요령을 알면은 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금방 할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2부터 4.5까지가 날짜를 나타내는 연월 1일 정수를 세 개를 입력받고 이 날이 이제 서기 1년 1월 1일부터 몇 번째 날짜인지 계산하고 이게 요일이 또 무슨 요일인지 찾아내고 출력하는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하라.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각들 좀 해보셨나요? 어떻게 하면 될지. 두 번째 이제 오늘의 연월 1일 세 개를 입력받고 올해 크리스마스 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계산을 한번 해보라. 첫 번째 문제를 풀면서 이제 이 3.3과 4.5를 사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 다음 이제 4.4가 시간을 나타내는 시분 초. 예를 들면 지금 시간이 뭐, 19시 57분, 그 다음에 몇 초, 30초 이렇게 되면은 그세 개의 값을 정수로 입력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자정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계산해서 출력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연월 일을 입력받아가지고 그 달력을 출력하는 거. 이걸 이제 한번 구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보통 달력 낼때 이제 처음에 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하고 이제 그 다음 밑에 날짜가 쭉 이렇게 이제 열거가 되죠. 첫 번째 일일이 시작하는 그 요일 밑에가 있고 앞에는 공란이 들어가 있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4장에서 우리가 배운 게 조건문과 반복문이기 때문에 그 조건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찬찬히 살펴봤더니 처음에 조금 어려워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이제 여러 개의 데이터를 입력받는 게 조금 더 여러분들이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을 미리 좀 알려드리면 아마 훨씬 더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충 설명 안에 있는 이제 그 추가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한 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받는 이런 이제 부분들인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뭐 인풋 해가지고 뭐 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하고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그 데이터가 처리되는 이런 방식으로 했죠. 근데 10개를 만약 입력하게 되면은 데이터 넣고 엔터 치고 데이터 넣고 엔터 치고 이걸 10번 반복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더그 빠르고 그 다음에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들을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요 부분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함수를 배울 때 그때 이제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 스플릿은 뭔가를 이제 나누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다음 두 번째 맵. 맵은 이제 서로 매핑을 시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요두 개의 함수를 먼저 좀 설명을 듣고 사용하면은 좀 편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 보충 설명 참석하신 분들한테 정말 주어주는 보너스가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그 숫자들을 한 줄에 이제 있는 여러 개의 숫자들을 한꺼번에 이제 이렇게 그 입력받는 이런 방법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인풋 데이터 해가지고 이제 안내를 해주면 우리가 1, 2, 3, 4. 그 중간에 스페이스를 띄워가지고 10개의 데이터를 이렇게 이제 쭉다 나열하고 마지막에 엔터를 치면은 자동적으로 요 하나하나를 다 읽어 드리고 구분해가지고 그 개별적인 값들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열줄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한 줄에 열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겁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는고 하니 맨 처음 인풋 해가지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거와 마찬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따옴표 이용해가지고 이제 프롬프트를 이렇게 알려주면은 여기 나와 있는 요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 입력을 하는 부분들입니다. 데이터 입력해가지고 마지막에 엔터를 치면은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인풋 데이터 스트링으로 해서 그 전체가 문자열로 전달이 이제 되어 옵니다. 근데 이 문자열 자체, string이라고 하는 문자열 자체에 어떤 함수가 있는고 하니 이제 split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 문자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들을 항목별로 나눠주는 그런 기능을 split이 수행을 해주는데 이때 sep라고 하는 것이 바로 separate입니다. 분리자라는 거죠. 그 분리자는 해서 이제 이렇게 따옴표를 쓰고 안에 공란을 하나 이제 집어넣어주게 되면은 여기서 separate로 지정되어 있던 이 글자가 나타나면은 거기까지를 항목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문자열에 있었던 부분을 그 이런 그 공란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그 부분들을 이렇게 따로따로 다른 항목으로 나눠가지고 주기 때문에 바로 decimal strings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제 그런 각각의 항목 하나하나를 나눠가지고 구성을 해주는 그 리스트가 됩니다. 바로 이런 이제 문자열에 대한 리스트가 되죠. 작은 단위로 나눈. 그 실제 이걸 이제 출력을 해보면 input decimal string에서 이거 출력해보면 이렇게 이제 리스트로 표시가 되고 그다음에 1 나눠져 있고 2 나눠져 있고 3 나눠져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스페이스 공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다 나눠난 거죠. 실제 우리가 이제 숫자를 여러 개 입력할 때 이걸 다 문자열 단위로 나눠가지고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있는 일이 바로 이제 이 부분들을 그 리스트로 해가 만들어내는데 그 다음에 map 해가지고 그 다음에 integer decimal strings 이렇게 이제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decimal strings는 여기 있는 리스트죠. 문자열의 리스트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문자열 하나하나 낱개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앞에서 지정하는 맵 다음에 있는 인티저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자료형에 따라서 변환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변환을 시켜서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값을 리스트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리스트를 만들고 난 뒤에 출력을 해보면 위에서 나와 있던 이 문자열 낱개로 나눠져 있던 값들이 이렇게 그 숫자로 변환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차례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이제 그런 방식에 따라서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할수 있고요. 뭐한 자리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1, 1, 2, 3, 4 같이 이렇게 여러 자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을 입력을 해도 그대로 여기 있는 공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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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스페이스를 찾아가면서 나눠가지고 따로따로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1, 뭐, 1234, 그 다음에 이제 6543 이런 부분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처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러 줄에 걸쳐가지고 막 일어났던 부분들보다 훨씬 더 쉽게 처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부분들이 연월일을 입력하거나 시분초를 입력할 때도 뭐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쉽게 처리를 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정수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실수도 같은 요령으로 할수 있습니다. float number도. 소수 밑에 있는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 위에 거는 꼭 같죠. 그래서 여기 이제 input data string은 아까 나왔던 그런 방식대로 우리가 문자열 통째로 이렇게 입력 받아가지고 물론 여기 있는 이제 실수 값들 사이에는 공란이 들어갑니다. 스페이스가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엔터 치면은 요 앞에 있는 그 공란 사이에 있는 부분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문자열로 받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값을 아까 이제 map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있는 인티저 대신에 플러스로 이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제 결국 우리가 앞에 있는 이 이제 스트링 자체를 플러스로 이제 변환시켜 주죠. 그러면 이제 바로 이제 소점 포함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소점 위에 있는 부분, 소점 밑에 있는 부분을 한꺼번에 다 우리가 이제 숫자 실수로 변환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23, 4.56 같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입력했던 그대로 이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데이터를 이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거는 이제 한줄한줄 계속 엔터를 개별적으로 쳐가면서 입력했던 이제 그런 방식인데,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스플릿과 그다음에 맵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변환할 때 우리가 이제 지정하는 그런 자료형 지정만 해주면 우리가 이제 한 줄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한꺼번에 처리해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이제 잘 사용하시기를 이제 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월일을 한꺼번에 한 줄에 입력하는 것도 가능한 거죠. 연월일을 이제 한 줄에 입력하는 것도 역시 이제 스플릿과 그다음 맵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 잠깐 보면은 표시가 좀 잘나게 만들어 볼까요? 자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스플릿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맵이 들어가 있습니다.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하죠. 사실 아까 앞에서 봤던 거 이제 같은 그런 요령으로 지금 이제 만들어진 건데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입력을 하라고 해가지고 year, month, day 세 가지를 입력을 하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입력 받아가지고 그 자체를 split해서 이제 separate 여기 공란 하나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주면 마찬가지로 이제 year, month, day를 문자열로 나눠가지고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출력해 보면 바로 여기에 각각의 2020년 4월 9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숫자 세 개를 입력해주면 그 공란을 기준으로 나누어가지고 2020 4, 9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들을 인티저로 변환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 이번엔 이제 튜플로 매핑을 시켜줍니다. 물론 뭐 리스트로 해도 되긴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이름을 쓰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튜플, 그런데 이런 튜플 형태로 이제 사용하면은 편하죠. 그래서 이제 괄호로 표시가 되는 부분이고, 괄호 안에 year, month, day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여기서 지금 들어왔던 그 문자열 앞에 있는 요세 개가 차례대로 첫 번째 거는 year로 매핑되고, 두 번째 거는 month로 매핑되고, 세 번째 거는 day로 매핑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출력을 할때 year는 얼마, 그 다음에 month는 얼마, day는 얼마인데, format 다음에 year, month, day를 이제 넣어가 출력해 보면 위에서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거 그대로 매핑이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줄에 데이터를 한꺼번에 이제 입력 받아가지고 처리를 하면은 프로그램도 간단해지고 여러 가지 이제 실험하기에도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좀 알려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 입력하기 한 줄에 여러 개를 입력하기. 이거. 뭐, 같은 요령으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시분초를 입력하는 것도 이제 그렇게 만들 겁니다. 자, 다음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함수라는 걸 미리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 함수를 간단하게 구성해서 이제 쓰는 방법들을 좀 편리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함수 역시 마찬가지로 다음 주에 이제 여러분들이 그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텐데, 거기는 뭐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까지, 그다음에 함수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좀 구체적으로 배울 텐데, 그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만 몇 가지 이제 가르쳐드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함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프린트를 썼거나 뭐 인풋을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이 전부 사실 함수죠. 근데 우리가 만든 함수가 아니라 그 시스템이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런 이제 함수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직접 그 함수를 만들 수는 없는가? 만들 수 있죠. 간단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맨 처음에 이제 df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그 키워드인데, 이게 define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함수를 이제 선언한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뭐 지금까지 많이 봐왔던 것처럼 이름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괄호가 있고. 그래서 괄호 앞에 있는 이 이름이 바로 함수의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x와 y는 괄호 안에 있는 부분들은 그 함수가 실행될 때 전달되는 그런 이제 정보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add를 호출할 때뭐 x 첫 번째, 두 번째 이런 이제 그 값을 전달해 주면 x, y로 받아 가지고 결과를 반환을 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아래쪽에 여기 가면은 우리가 a와 b를 입력을 받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그 인풋해서 이제 이런 안내문을 내보내고 A를 받아서는 그 다음에 그 문자 열로 받은 거를 인티저를 이용을 해서 정수로 변환하고 그 다음에 변환된 그 값을 A에 저장하는 거죠. B 역시 마찬가지로 같은 식으로 받아들여서 저장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add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괄호 안에 A와 B를 넣어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입력되어 있는 그 값을 이제 여기 이제 함수에다가 전달을 해주는데 이걸 우리가 인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함수에 전달되는 그런 값을 인수, argument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AB를 여기서 넣어주면 AB가 바로 이제 XY에 대입이 돼가지고 복사가 돼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복사되어 온그 값을 두 개를 더해서 result를 만들고 그 값을 return하죠. 반환을 하죠. 그럼 반환된 값이 바로 AB가 실행되고 난 결과로 전달이 되어 오게 되고 그 값을 C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요령으로 subtract, 뺄셈도 같은 방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subtract AB를 하면은 자, 요 A 값을 X로, B 값을 Y로 복사를 하고 난 뒤에 그 값을 전달받은 값을 가지고 뺄셈을 하고 그다음 반환을 해주는 거죠. 나눗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A 나누기 B를 divide라는 함수를 가지고 해주면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설계해서 우리가 이제 구현해주는 함수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이런 식으로 DF라고 하는 이제 앞에 키워드 하나를 붙여주고 함수 이름 있고 괄호가 있고 괄호 안에 전달되는 이제 그런 값들 인수가 있으면 나열을 해주고 그다음에 콜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쭉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써봤던 그런 실행문들을 만들어주고 맨 끝에 return 결과값을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면 함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들 이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이제 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아래쪽에 불러 쓰는 거는 지금까지 썼던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프린트를 불러 쓰고 그 다음에 인풋을 불러 썼던 거와 같은 요령으로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위에서 이렇게 실행됐던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출력을 해보면 맨 처음에 덧셈, 뺄셈, 나눗셈에 관련된 부분들을 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포맷해서 A 더하기 B는 C, A 빼기 B는 D, A 나누기 B는 E 해서 위에서 계산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가지고 해보면 이제 위에서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온 거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A를 10으로 하고 B를 3으로 하면은 덧셈을 하면 13이 되죠. 뺄셈을 하면 7이 될 거고 나눗셈 하면은 그냥 나눗셈 하나 하게 되면 실수형 나눗셈이 돼 가지고 3.3333 했던데 이 값이 이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선 이제 요 예는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를 그 선언하는 이런 이제 방법을 알려드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함수를 간단하게 이제 구성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번에 이제 숙제를 해야 되는 이 문제에 결합시켜 가지고 한번 좀 만들어 보죠. 자,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연 원리를 받아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숙제가 주어졌는데요.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함수가 아닌 형태로 이미 이제 이 내용들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자체를 함수 형태로 이제 잠깐 바꿔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함수 이름은 input data라고 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함수 이름을 가지고 그다음에 뒤에 괄호 안에는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달되는 정보는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전달된 정보가 있으면 여기다 이제 넣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전달하는 정보가 없는 함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맨 먼저 input해서 이제 자, 연 원리를 입력하십시오. 안내하는 거 받아가지고 문자 열로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이 문자 열을 split을 이용해 가지고 그다음에 separate를 지정해 주면 여기서 이제 공란으로 되어 있는 이걸 기준으로 해 가지고 차례대로 우리가 이제 문자 열들을 나눠 가지고 이걸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분들을 보면은 이 이제 map 기능과 그 다음에 이제 인티저로 변환하는 거 배웠죠? 그걸 튜플로 선언해가지고 앞에 이제 괄호 안에 있는 year, month, day로 이렇게 이제 매핑 시켜주면은 바로 이제 그 여기 맨 앞에 들어와 있던 year에 해당이 되는 그 부분이 year에 연결되고 month는 month 달에 그 다음에 이제 day는 day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개의 값을 한꺼번에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고 바로 그 값을 반환을 해줍니다.
자, 반환할 때도 year만 stay를 한꺼번에 세 개를 한꺼번에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이걸 사용하는 요로 함수로 선언하고 난 뒤에 아래쪽에서 이제 쓰는 부분이 프로그램 이제 코드가 나타나죠. 여기 보면 이제 while 1이니까 무한적으로 계속 반복을 시키면서 여러 개의 연월 1을 입력하는 걸 시험할 수 있게 이제 구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input data면은 위에서 이 부분이 실행이 되면서 일단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을 반환을 해줄 텐데 그때 있는 값이 이제 year만 stay를 세 개를 한꺼번에 전달받아서 yr, mn, dy, 그러니까 year, man, stay에 이제 각각 이렇게 매핑해가지고 한꺼번에 우리가 이제 받아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받아온 거를 이제 출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year는 얼마, month는 얼마, day는 얼마. 사실 아까 앞에서 우리가 예제 프로그램을 봤던 그 부분을 함수 형태로 분리시키고 그 함수를 필요에 따라서 여러 번 호출하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둔 것입니다. 실제 이걸 이제 쭉 실행을 하고 이어가 만약에 0이 입력되게 되면 브레이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이게 들어올 때까지 계속 반복하겠죠. 실제 이제 이 기능들을 그대로 실행을 시켜 보면은 입력할 때 이제 2020-49라고 이렇게 입력을 했더니 input year month day string 아까 여기서 이제 출력했던 바로 이 부분인데 이 입력했던 그 부분을 그대로 출력해 주는데 바로 이제 여기 있는 그2020 이것도 문자열이고 49가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볼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그 year만 stay를 받아 가지고 밑에 input data가 출력했던 부분이 바로 여기에 이제 year는 2020, month는 4, day는 9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111 집어넣었더니 이제 같은 방식으로 처리하고 이게 서기 1년 1월 1일 이렇게 되죠. 000 입력했던 이제 000으로 이제 표시를 해주고 0이 입력되면 브레이크하라 그랬으니까 이제 마무리가 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input data 그러니까 이제 날짜를 입력받는 기능을 간단하게 함수 형태로 만들어 본 겁니다. 자, 다음에 있는 이제 함수는 아까 앞에서 우리가 이제 왜 조건문을 복합적으로 만들었을 때 그때 나온 예 중에 한 가지가 is leap year라는 게 있었죠. 바로 이제 이게 이제 윤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 주는 그런 이제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자체를 함수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함수로 이제 만들어 보는 게 여기 is leap year 역시 이제 define 해서 이제 이게 function 함수로 선언되어 있고 그다음 괄호 안에 year가 이제 이렇게 전달이 되어 오죠. 이번에 이제 함수에 전달되는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조건에 있는 부분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복합적인 조건 만드는 그 예에서 봤던 거 마찬가지로 그 year를 4로 모듈로 해 가지고 그냥 year를 4로 나눠 가지고 나머지가 0이거나 그리고 year를 100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아니거나 자체는 이제 4의 배수이면서 100의 배수가 아닌 그 조건을 이제 먼저 하나 만들어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렇게 하나 묶음이 조건이고, 그 다음에 or 했을 때 또는 그 다음에 year가 400의 배수이면 이제 바로 윤년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 true를 반환합니다. 윤년이라는 뜻이죠. 아니면 false가 반환되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그 이외에는 이제 윤년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걸 시험해 보기 위해서 for loop을 하나 만들었는데, 자, year 값이 range 2000, 2026이니까 2000년부터 2026 바로 직전까지, 그 2025년까지 차례대로 그 해당되는 연도가 윤년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이제 is leap year로 검사해서 만약에 true면은 leap year, true가 아니면 not leap year가 이제 출력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부터 시작해 보니까 2000년은 4의 배수이기도 하고 100의 배수이기도 한데 결국 이제 첫 번째 조건에는 만족이 되지 않았지만 400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윤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2000년은 이제 리비어 윤년이라는 거고 그다음 윤년이 아닌 게 있고 2004년 윤년이고 그다음에 또 4년마다 이렇게 이제 리비어가 나타난 걸볼수 있죠. 2020년 올해에는 윤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2월달이 2월 29일까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시험해 볼수 있고 바로 여기 이제 is leap year를 이런 식으로 함수로 만들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벌써 우리가 함수를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맨 처음에 날짜를
연월일을 이제 입력받는 함수 하나 만들었고, 두 번째 윤년인가 아닌가를 이제 판단하는 함수 하나를 이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번에 이제 숙제할 때좀 고민을 해봄직한 이제 그런 부분들입니다. 위에 여기 이제 define input data하고 define easily view는 이제 앞에서 했던 그걸 이 자리에다 갖다 그냥 복사넣기 하면은 가능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할 일이 서기 1년 1월 1일부터 이후 누적된 날짜 수를 이제 계산을 하라는 게 있었죠. 이 자체도 보면은 이제 함수로 간단하게 좀 구성을 하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어떤 알고리즘을 사용할 수 있는지 예를 좀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 days from January 01, AD 01. 이게 이제 서기 1년 1월 1일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며칠 날인지. 자, 이걸 이제 하는 함수가 구현되어 있는 거 보면은 먼저 year, month, day 세 개의 값을 인수로 전달받습니다. 내부에서 하는 일이 이제 total day. 이거는 이제 누적된 우리가 이제 총몇 날이 되는지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처음에 0으로 이제 초기화를 시켜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days in month는 이제 월별로 며칠씩 있는지를 이제 표로 이렇게 리스트 하나 만들어 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리스트를 만들면은 맨첫 번째가 인덱스가 0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1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달에는 0 달은 없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0은 그냥 0으로 했고, 1월 달이 31일이고, 2월 달은 윤년인가 아닌가에 따라 가지고 이제 28일 아니면 29일인데, 기본적으로 하여튼 윤년이 아닌 부분이 더그 우리가 이제 확률이 더 높으니까 28로 일단 설정을 해놓고, 나중에 윤년인 경우에는 이 값을 29가 되게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일, 그 다음에 이제 이게 3월달, 4월달은 30일, 5월달이 30일, 6월달이 30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차례대로 쭉 이제 그 12월달까지 우리가 이제 그 해당되는 달이 며칠까지 있는지를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줍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계산을 for loop을 가지고 하는데, for y in range. 바로 이제 y 값이 1부터 시작해서 yr. 이 yr은 지금 이제 우리가 전달받았던 그 값인데, range 자체가 이제 하는 일이 보면은 이 start부터 시작해가지고 stop 바로 직전까지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올해가 2020년이라고 하면은 2020년 직전 해, 2019년까지를 바로 이 for loop y 값이 이제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days in year는 해서 이제 이게 366 해서 if 해서 이제 is leap year y라고 돼 있죠. 이 y 값을 이제 전달해 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이 is leap year 만들었던 그 해가 만약에 윤년이면 366을 가져갑니다. 아니면 else 365를 가져가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윤년인가 아닌가에 따라 가지고 1년 단위로 그날 수가 바로 days in year라는 이 값으로 설정이 되고, 그 값을 total day에다가 계속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서기 1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바로 지정되어 있는 그 연도 직전까지를 계속 이렇게 365 아니면 366을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그 전년도까지가 연 단위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정된 연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월 단위로 계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요 직전에 하는 일이 if 해서 이제 is leap year, 바로 그 연도가 지정된 연도가 윤년이면은 2월달이 29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게 days in month 위에서 만들었던 리스트에 2에 해당이 되는, 2월달에 해당이 되는 값을 29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제 바로 for m in range 1,mn 하면은 이제 바로 요 지정된 연, 그 다음에 이제 월이 있으면 그월 바로 직전 달까지를 한달 단위로 이제 더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total days 더하기 equal 해서 days in month 해서 그 해당되는 m이 1부터 시작해가지고, 만약에 2020년 4월 9일을 입력을 했다 그러면 2020년에 1월달, 2월달, 3월달까지를 달 단위로 더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론 그 전에 2020년인 경우에는 이제 그 윤년이기 때문에 그 해당되는 2월달을 29일로 바꿔놓고 이제 했을 겁니다. 그래서 31 더하기
29 더하기 또 31이 됐겠죠. 여기까지 했습니다. 달 단위까지 계산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건 이제 1만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이제 total days 더하기 마지막에 dy로 되어 있는 day를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 석이 1년 1월 1일부터 지정된 날짜까지 이제 쭉 우리가 이제 누적된 날짜 수가 이제 환산이 돼가지고 찾아가지고 이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함수 하나를 만들어 두고 이걸 또 시험을 또 한번 해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앞에서 만들었던 걸 한꺼번에 다 이제 결합해 가지고 while one 해서 이제 year month day는 해서 input date 하면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그 함수 가지고 연월 일을 이제 입력해서 들어오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year가 그렇게 받아온 year가 0이면 break 이제 끝나는 거고, 왜냐면 0년 뭐이 부분들은 우리가 환산을 하고 있지를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days from January 01 AD 0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바로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포함되어 있는 우리가 만들었던 이 함수를 실행을 시켜 가지고 바로 이제 총 며칠이 누적된 날짜 수가 며칠인지를 이렇게 받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걸 출력을 해주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실행했던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111을 하면은 서기 1년 1월 1일이라는 뜻이죠. 그럼 이제 이게 입력된 부분이 year는 1이고, 그 다음에 month가 1이고, 그 다음에 day가 1로 돼가지고 1년 1월 1일이고, elapsed day는 하루라는 거죠. 바로 이제 첫날이니까 이제 바로 그때까지 누적된 날이 1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2000년 4월 9일이면은 보면은 이제 얼마입니까? 73만 7524일째가 되는군요. 그 다음에 2020년 12월 25일 올해 이제 크리스마스 날은 73만 7784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보면 이제 크리스마스 날까지 며칠 남았냐고 물어보면 이제 이렇게 계산해 가지고 두 개를 빼주면 되겠죠. 힌트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제 000 입력하게 되면 그냥 빠져나가게 되죠.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은 어떤 지정된 이 날짜가 이제 서기 1년 1월 1일부터 며칠 날짜로 수로 해가지고 이제 며칠이 되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함수 하나를 이렇게 이제 또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달력 출력하는 것도 이제 아마 마지막 호목 문제로 되어 있죠. 이 부분도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좀그네 번째 숙제까지는 좀 어려움을 가지는 학생들이 많을까 봐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좀 이렇게 미리 잘좀그 설명을 해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게 요일을 계산하는 걸 먼저 이제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일 자체를 따져보면은 서기 1년 1월 1일부터 며칠이 이제 며칠째 날이냐를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나면은 그다음 요일 계산하는 것이 쉽습니다. 단지 서기 1년 1월 1일이 이제 무슨 요일인가만 알면 되죠. 근데 다행히도 서기 1년 1월 1일은 좀 여러분들이 계산을 좀 쉽게 할수 있도록 월요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가지고 찾아봐도 그럴 거고 인터넷 가지고 검색해봐도 서기 1년 1월 1일은 월요일로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특성을 우리가 이제 잘 알면은 우리가 이제 정확히 그 이제 무슨 요일인지를 찾아낼 수 있죠. 어떻게 할수 있는 거 하니? 이렇게 연월 일을 받아 가지고 서기 1년 1월 1일부터 이제 며칠째 날이 되는지를 계산해 가지고 그 날짜 누적된 날짜를 7 모듈로를 취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럼 7로 나눠가지고 나머지만 가지고 있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일주일이 7일씩이니까, 월화수목금토 1을 해서 7일이니까, 7의 배수가 되면은 그 부분은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7로 모듈로를 시켜가지고, 그, 결과값을 나머지를 가지고 환산을 하게 합니다. 근데 이때 나머지가 가지고 있는 값을 가지고 보면은, 맨첫 번째 날을 Sunday, 일요일로 잡아놓고, 그 다음에 월요일은 1이 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이 2, 3, 4, 5, 6,
주에 해당이 되는 이런 값으로 매핑되도록 리스트 하나를 만들어 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서기 1년 1월 1일은 1번째 날인데 7로 모듈로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1이 나오죠. 그러니까 월요일에 매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하루씩 하루씩 지나가면서 계속 화수목금토 일 이런 식으로 이제 반환이 되겠죠. 그래서 걱정할 거 없이 간단하게 요일을 이런 식으로 이제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을 조금 전에 우리가 했던 저 기능하고 같이 결합시켜 가지고 이게 정말 제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래서 서기 1년 1월 1일을 찾아봤더니 첫 번째 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윅데이는 만데이라고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 만데이 출력되는 메커니즘을 잠깐 보면은 아까 위에서 이제 윅데이, 그러니까 요일에서 해당되는 인덱스 값이 얼마인가를 계산을 하고 난 뒤에 위에서 우리가 리스트 만들었던 그 리스트에 바로 그 인덱스를 대입해가지고 그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게 만든 겁니다. 간단하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윅데이가 넌 해서 이제 출력해 보면 바로 이제 그 날짜와 요일을 출력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2020년 1월 1일은 찾아보면 이제 웬스데이 수요일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실제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올해 1월 1일이 이제 수요일이라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 2020년 4월 9일을 입력을 해 보면 역시 이제 오늘은 목요일로 나오죠. 그 다음에 올해 크리스마스 날을 찾아봤더니 2020년 12월 25일은 프라이데이, 금요일이네요. 아마 여러분들이 금토일 이렇게 연휴로 아마 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일을 찾아내는 것도 어렵지 않게 쉽게 이제 할수 있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을 다시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제가 이제 좀 다른 것들 복잡하게 연결하는 부분들을 좀 귀뜸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이제 해드린 거고, 이 부분들을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여기다 주석문 붙이고 해야 이제 표절률도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주석문을 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 거기 설명을 붙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이제 달력 출력하기네요. 달력 출력하기도 그냥 아예 좀 제가 그 예를 만들어서 이렇게 이제 제공들을 해드립니다. 아까 앞에서 나왔던 거하고 같이 이제 그 연계를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하는 이제 그런 방법입니다. 자, 여기 print month라고 하는 이제 그런 함수 하나를 만들었고요. 전달되는 거는 이제 연월입니다. 일 자체는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그 달이 포함되어 있는 달력을 출력할 테니까요. 그래서 전달되어 오는 게 이제 year와 month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get days from January 01, AD1 해서 year month고 그 달의 1위를 몇 번째 날인지를 찾아오게 만듭니다. 왜냐면 이제 그 달의 첫 번째 날이 무슨 요일인지 알아야 거기서부터 이제 출력이 시작이 될 테니까요. 그래서 이제 elapsed day 01을 이제 받아와서 아까처럼 모듈로를 시켜가지고 7로 모듈로 하면 그게 바로 그 1월 그 달의 1일이 이제 무슨 요일인지 나오겠죠. 만약 0이면 일요일이고 1이면 먼데이고 월요일이고 2면은 화요일이고 이렇게 이제 그런 값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days in months는 아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0부터 맨 처음 0월은 그냥 0이고 1월은 31일, 2월달은 일단 28일로 설정해 놓고 나머지 30일, 12월달까지 쭉다 설정을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weekday name이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weekday name, Sunday, Monday 해서 쭉 이렇게 영어식 이름을 다 이제 설정했던 그 부분을 다시 갖다 쓰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weekday name을 읽어 오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s leap year 해서 이제 이게 윤년인가 아닌가를 판단해서 2월달 날짜를 29일로 바꿔주죠. 자,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지금 일단 여기서 추석 처리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진행됐던 부분들을 제대로 다 확인하려고 하면은 그 연도에 그 월의 일일이 무슨 요일인지 여기서 출력해 볼수 있겠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이제 중간중간에 이런 식으로 프린트를 추가해서 중간에 있는 프로그램들이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달력을 이제 출력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그맨 처음에 첫 번째 있는 부분이 month name이죠. 그달 이름이고 of
year 했으니 이렇게 되니까 출력이 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1년, 서기 1년에 January, 1월 달이다. 아니면 2020년에 4월 달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다른 포맷으로 좀 바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줄을 쭉 하나 쳐가지고 위에 있는 이 윗줄이 나오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unday, Monday, Tuesday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폰트가 지금 여러분들이 좀 쉽게 볼수 있는 폰트로 하다 보니까 글자 간격이 서로 이제 달라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되는데 컴퓨터 출력에서는 이게 나란히 꼭 같은 길이가 이제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Sunday, Monday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일요일,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줄이 하나가 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맨첫 번째, 그 달의 첫 번째 날이 출력되는 게, 그 요일 밑에 이제 출력이 돼야 되니까, 이제 윅데이만큼 이렇게 이제, 앞에 공란들을 이제 추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방법들이 있대. I in range에서 weekday 01. 그러니까 그 달의 일일이 가지고 있는 그 이제 요일 직전까지가 이런 식으로 공란이 출력되게 만듭니다. 이 공란은 여러분들이 위에서 여기 요일 이름을 했을 때 그때 몇 칸을 사용을 했는지 그거하고 나란히 같은 값으로 하고 and 중간에 어떤 따로 이렇게 공란 집어넣지 말고 줄 바꾸지 말고 한 줄에 계속 출력을 하라는 데 이런 이제 그 결과를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 WD는 이제 Weekday 01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요일을 그대로 이제 유지를 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D in Range에서 1, Days in Month 하면은 이제 1일부터 그 달의 1일부터 출력을 시작하게 하고 언제까지? 그 달의 마지막 날 더하기 1까지 해야 되죠. 그래야 Range가 마지막 날까지를 처리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 부분 조심 좀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해당되는 날을 이렇게 여기서는 지금 네 칸으로 해가지고 날짜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엔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 다음 날이 계속 이제 연결될 수 있도록 한 줄에 계속 출력이 되게 만드는데 단 이때 윅데이를 하나 이제 그 요일을 하나 출력하고 나면 이제 하나를 증가시켜야 되죠. 월요일을 하고 나면 그다음 화요일이 되듯이 하나를 증가시키고 그 값이 7호의 배수가 되면은 왜냐면 우리가 0, 1, 2, 3, 4, 5, 6까지 해가지고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연결이 되니까 토요일 지나고 나면 이제 줄 바꿔야 되겠죠. 그 다음 주로 내려가서 이제 일요일부터 출력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줄을 하나 바꾸게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한달 출력 다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아래쪽에 이제 줄 그으면은 멋있는 달력이 출력이 되죠. 실제로 제가 한번 실행을 해봤고 서기 1년 1일 1월에 달력을 출력하면은 서기 1년 1월 1일은 월요일이고 31일까지 출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2020년 4월 달을 출력해 보면 그 수요일이고 1일이 4월 1일 이제 수요일이고 그 다음에 4월 달은 30일까지 출력되는 거볼수 있죠. 올해 1월 달을 보면은 1월 달이 수요일에 시작하고 31일까지 출력되는 거볼수 있습니다. 자, 실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 수가 있죠. 쉬웠습니까? 이 프로그램 자체를 이제 구성을 해 나갈 때, 자, 지금 이제 설명을 해 드린 거는 이번에 이제 이번 학기 들어와서 처음으로 프로그램을 만져보는 이제 그 사람들인 경우에는 전체 구성 자체가 만만하지는 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포괄적으로 배웠던 그 이제 조건문, 그다음에 반복문,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그 조건들을 결합해가지고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구조적인 측면에서 이해를 하도록 제가 이제 샘플을 만들어 드리는 겁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그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사이사이에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이제 주석문을 추가하시고, 그다음에 중간에 진행되는 부분들을 필요에 따라서 출력문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확인하시고, 확인하고 난 뒤에는 이제 답에 앞에 샤프를 붙여놓으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시간을 입력하는 부분들이 이제 남아 있고요. 그 시간 입력을 이제 하는 부분들은
아까 앞에서 우리가 했던 뭐 연월일 입력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여기 같은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함수 이름은 input time이라는 이름을 썼고, 그다음에 input hour, minute, second를 세 개를 이제 입력을 해라고 이제 안내를 해주고, 이제 그걸 받아서 문자열을 받고 난 뒤에, 그다음 아까처럼 이제 split을 해서 세 개를 나눠주죠. 예를 들면 이제 12, 15, 10 이렇게 하면 12시 15분 10초라는 이제 그런 의미로 우리가 처리를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스플릿 받아가지고 그다음 출력 한번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그 튜플을 이용을 하고 맵, 그다음에 인티저로 해서 그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이제 매핑을 시켜주면은 바로 hour, minute, second가 이제 한꺼번에 한 줄로 해서 이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제 그 hour, minute, second를 return 반환을 해주죠. 자, 아래쪽에서 여기 보면 이제 hour, minute, second는 input time으로부터 받아오면은 우리가 10분 초를 받아온 겁니다. 출력해 보면 hour는 얼마, minute는 얼마, second 얼마 이제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 있고 밑에 그 결과를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12, 15, 10을 입력하면은 hour는 12, minute는 15, second는 이제 10이 되게 이제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001 하니까 이제 hour는 0, 0시 0분 1초.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5, 11 하면은, 25는 이제 우리가 뭐 정상적인 그 시간의 범위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해서 이제 그 실험을 끝나게 이렇게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input time이라고 하는 함수를 여러분들이 또 불러가지고 쓸 수가 있겠죠. 자, 다음에 이제 input time을 불러가지고 쓰면서 이제 거기에 추가적인 이런 이제 함수를 한번 구성하는 것들을 한번 간단하게 또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이제 그 지금 이제 10분 초가 입력되게 되면은 오늘 자정까지 몇초 남았나 이건 이제 아마 계산하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는 방법을 제가 이제 예를 만들어 본 거는 뭐 지금부터 남아 있는 거를 이제 직접 계산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아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저기 1년 1월 1일부터 이제 누적된 날짜가 얼마냐 이 부분을 계산했듯이 그럼 오늘 새벽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누적된 초 단위로 계산해 보면 이제 몇 초나 됐을까를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 남아있는 걸 이제 그 뺄셈으로 계산을 하면 되겠다라는 그런 이제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있는 부분에 이렇게 10분 초에 대한 부분들을 받아서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해야 될일 중에 하나가 한 가지가 시간을 엉터리로 가르쳐주고 계산을 하라 그러면 잘못된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그런 결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아워가 0보다 작거나 그다음 아워 23보다 크거나 아니면 이제 미닛은 우리가 이제 분은 0부터 59분까지 있게 되죠. 그래서 그거 이외의 구간이 있거나 아니면은 초가 이제 그 0부터 59 이외에 있거나 이렇게 되게 되면 그 자체는 에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러 출력을 해줘 그냥 return 0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미가 없는 그런 이제 값이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 이제 에러 처리를 하는 것들 하나 만들어 봤고 여러분도 이제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제 for 로브에서 아까 날짜 계산하고 이제 거의 비슷한 그런 이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hour가 in range에서 1부터, 왜냐면 이제, 새벽 0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되는데, 그때 이제 0시 다음에 있는 게 바로 이제 1이죠, 그죠? 근데 1시가 되면은 이미 0시, 자정부터 60분이 지났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1부터, 그 다음에 hour plus 1까지, 그러니까 지정된 그 시간까지를 실행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elapsed second 안에 더하기, 하기를 60 곱하기 60을 합니다. 1시간 단위로 이제 초를 더해주죠. 1시간에 60분이고 1분에 60초니까 3600초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그 1시면은 이제 이 부분이 중간에 이제 하나만큼 이제 추가가 될 거고 만약에 0시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이제 실행이 안 되겠죠. 그거는 이제 앞에 1로부터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 0시인 경우에는 10분, 시 쪽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실행이 되지를 않을 것입니다.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분 쪽에서 m이 range 1부터 mn 플러스 1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정된 그 분까지 60대를 더해 나가죠. 왜냐면 이제 1분은 60초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초를 더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아있는데 초만 더해주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일랩스 세컨드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전체 오늘 그 새벽 0시 0분 0초부터 지금까지가 이제 누적된 초를 이런 식으로 일랩스 세컨드로 해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밑에 while loop은 그걸 시험을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input time을 이용을 해서 이제 c분 초를 읽어드리고 난 뒤에 그 다음에 input time을 출력을 이렇게 해주고요. 만약에 25가 입력되면은 그냥 브레이크에서 빠져나가게 되어 있고 아니면은 이제 elapsed time을 계산을 위해 함수를 통해 가지고 하게 했고 그 다음에 그 결과 값을 받아서 그 다음에 여기를 출력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출력이 된것 보면은 0시 0분 0초는 여기 보면 elapsed time 자체가 0이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이제 그 remaining seconds to next midnight. 그러니까 오늘 자정까지 남아있는 시간은 아래쪽 여기서 이제 계산을 했는데 실제 이제 하루는 24시고 그 다음에 24시는 1시간에 60분이고 1분은 60초니까 전체적으로 하루를 초 단위로 계산해 보면 24 곱하기 60 곱하기 60이 될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직접 이제 프로그램을 수정할 때는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막 집어넣는 거 좋지 않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미리 뭐 hour per day, 그 다음에 이제 minute per hour, 아니면 second per minute 이런 식으로 이제 따로 이렇게 그런 이제 값들을 위해서 이제 상수를 선언해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은 표절도 이제 방지도 할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을 겁니다. 가독성도 좋아지고 일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이제 계산을 해서 해보면은. 그 자체가 이제 8600, 아, 86400초가 되더군요. 그래서 이런 초가 되고, 이걸 여기 이 값에서 바로 이제 일랩스 세컨드를 빼주면 남아있는 이제 초가 되겠죠. 오늘 자정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실험들을 해보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1초가 지난 시점, 0시 0분 01초인 경우에는 이게 이제 그 누적된 초가 1초고, 남아있는 시간은 초는 86399초가 남아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0시 1분 0초인 경우고 그 다음에 1시 0분 0초일 경우에는 3600초가 이제 이렇게 경과가 된 것이고 남아있는 이제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정 바로 직전에 23시 59분 59초가 되면은 바로 누적된 시간이 86399초고 남아있는 초는 1초가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25는 이제 뭐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이제 조건이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어져 있는 문제 자체를 바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할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계산 자체는 뭐 그렇게 복잡한 계산은 아닙니다. 이건 이제 뭐 산수 수준이니까요. 단지 이제 이런 부분들 데이터를 입력받을 때 그다음에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환산해 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으로 처리할 때 그때 좀 번잡스럽지 않게 간략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한 줄에 여러 개의 데이터를 한꺼번에 입력받는 방법을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그런 기능들을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이제 기능 시험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함수로 구성하는 방법들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예제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부분들을 뭐 여러 가지로 또 변경을 해가면서 해당되는 기능들이 어떻게 실행되는지를 한번 직접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 이게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이런 부분들을 이제 한번 해보시고, 직접 타이핑 해가지고 실행들을 시켜보시면서 해보면은 이제 그 숙제를 이제 마무리를 해 나가면은 아마 상당히 이런 이제 파이썬에 관련된 부분들을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배우는 이제 그런 효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제 이번 수업을 이제 열심히 따라오고 계시는 1학년들을 이제 많이 볼수 있는데요. 1학년들도 겁내지 마시고 이 부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웬만한 이제 다른 대학에서 한 학기 동안 다 배우는 정도가 뭐이 정도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데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비싼 등록금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그 정도로 허접한 거 배우려고 대학교 온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지도해 드리는 대로 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에 관련된 부분들 여러분들 직접 타이핑을 해봐야 됩니다. 그대로 이제 복사해놓기 해가지고 실행된다고 박수치고 끝나고 나면은 하나도 배우는 게 없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들 타이핑을 해놓으면서 실수를 하고 그 실수 자체가 발생이 된 것을 빨리 오류를 복구하고 디버깅을 하는 그 자체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시험 칠 때도 직접 타이핑을 해가면서 할 텐데 그때 이런 이제 디버깅 자체를 처리하는 요령이 없으면 그때는 정말 난감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그때 더 고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시고 예제 프로그램을 제가 이제 초반부에 이렇게 충분히 많이 해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타이핑을 해가면서 실험들을 다 해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이제 한번 직접 다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표절에 그런 이제 걸리지 않으려고 하면은 여기에 추가적으로 그 코멘트들 주석문을 충분히 넣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출력문을 넣어가지고 프린트문을 넣어가지고 실행되는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를 할수 있도록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설명했던 부분들은 여러분들 실제로 이제 숙제할 때 아마 이제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컨트롤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제가 예제를 만들어서 보여드렸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참조해서 잘좀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대략 아마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 그 다음 주 정도까지 가면은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웬만한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 정도, 기본적인 기능들은 대부분 이제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준비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고급 자료형이고요. 그 다음 주에 하는 것이 이제 함수라고 하는 것들을 좀 본격적으로 배울 겁니다. 오늘은 이제 아주 간단하게 우리가 함수를 만들어 쓰는 것들을 이제 설명했는데 이것보다 좀더 복잡한 그런 함수 형태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용을 이제 하게 됩니다. 홈워크에 대해서 이제 계속 그 반복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홈워크, 그 숙제 결과물을 제출할 때 결국은 이제 이 프로그램을 작성해가지고 실행 결과를 같이 제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두 가지가 이제 제출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그 프로그램의 소스 코드가 이제 제출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프로그램의 실행 결과가 제출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소스 코드를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붙여놔야 됩니다. 그걸 캡처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은 표절률에 걸리거나 감점을 당하게 되니까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제 조교들이 검사를 할때 필요하면은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그 소스 코드를 그대로 복사해 넣기 해서 IDLE 가져가서 돌려봅니다. 그 돌려보고 제대로 이제 실행이 되는지를 바로 확인을 하니까 그대로 복사해 넣기 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IDLE에서 그대로 복사하게 되면은 더리어썩이나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다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 상태로 그대로 실험할 수 있도록 검사를 할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만약에 캡처로 해가지고 제출하게 되면 이미 공지가 여러 번돼 있는 상태에서 또 그런 이제 엉터리로 제출하기 때문에 감점 처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물은 캡처해가지고 제출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행했을 때 그때 그 결과가 나온 부분들을 우리가 참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이러이러한 이제 기능들을 구현해라고 하면은 그 기능들은 직접 구현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함수들을 불러가지고 쓸수 있지만 맨 처음에 우리가 이제 요구를 했던 부분들은 바로 이제 그런 기능들을 직접 구현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다뤄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매번 이제 숙제가 나갈 때 보면 어떤 기능들을 구현을 하라고 이제 요청이 되면은 그 기능은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이런 것들, 어떤 부분들을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면은 그 자체는 이제 기능들을 직접 구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쭉 진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뭐 필요한 이제 그런 부분들
나중에 이제 함수나 이런 것들을 배우고 나면 이제 실제 우리가 라이브러리 함수로 제공되는 것은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본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제 인풋이나 아니면 이제 프린트 같은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기능들을 이미 이제 알려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조해가지고 앞으로 숙제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있는 이 부분들, 민, 맥스 찾는 거는 여러분들 직접 구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함수를 불러가지고 쓰는 거는 그 리스트를 사용할 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쓸수 있다라고 했는 부분들이고, 그 자체를 숙제에서 구현하라는 거는 구현하라고 요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들 다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 다음에 유튜브에서 보충 설명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이 자체가 출석으로 여러분들이 뭐 채점되거나 그러지는 않고 나중에 이제 성적 최종 판정할 때 참조한다는 것입니다. 수업 참여자로서.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적이 F나 뭐 D나 이런 쪽에 이제 근접이 돼 있지 않으면 이제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쪽에 이제 보충 설명에도 참석을 하지 않은 채로 와서 성적 올려주세요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제 그 수업을 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가적인 이제 그런 기능들을 계속 우리가 이제 실행들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실력이 향상되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니까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그 하나 질문 하나 들어와 있는 부분들이 출력할 때 이제 퍼센트하고 점 포맷을 이용을 하는 부분들은 오늘 뭐그 부분 가지고 예가 없이 아마 설명하기에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시간만 많이 갈것 같으니까 제가 다음번에 한번 이제 그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점 포맷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좀 세부적인 그런 이제 포맷들을 좀더 쉽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제가 이제 예제 만든 것도 전부 그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방식대로 이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뭐 퍼센트를 굳이 이렇게 이제 쓰는 부분들 출력할 때 이런 부분들 쓰기도 하는데 점 포맷으로 설정하는 것보다 이게 이제 좀 상세한 부분들을 설정하는 게더 번잡스러워지니까 당분간은 점 포맷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뭐 무슨 이제 립 이어가 이 부분이 트루면 실행되는 건가요? 이런 질문도 들어왔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그 예제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켜 가면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지금 이제 그 그냥 말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아마 훨씬 더 여러분들이 직접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이제 내용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그 이런 4장에 대한 이제 보충 설명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한 가지 이제 원칙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여러분들이 기본 실력을 잘 갖춰 나가는 쪽에 이제 기본적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이 파이썬 자체가 굉장히 좋은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가면은 이제 그 시스템이 제공해주는 기능을 충분히 쓰고 그다음 우리가 그때 이제 집중하게 되는 부분들을 구현을 하게끔 이렇게 해 나갈 텐데 그 중간중간에 보면은 이제 꼭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해봐야 되는 부분들은 직접 구현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요구를 하니까 그 요구 사항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에 또 질문 하나 들어왔네요. 와일문 안에서 이렇게 와일문이 중첩이 돼 있을 때 브레이크가 걸리면은 그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가장 안쪽에 있는 반복문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바깥쪽으로 나가서 또 반복문이 있으면 그 반복문이 또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브레이크는 그 브레이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반복문이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험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제 실험 코드를 만들어 가지고 실험해 보면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벌써 시간이 보니까 뭐 거의 2시간이 이제 됐네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설명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질의응답으로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수고들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또 목요일에 만나가지고 또 계속 진행하도록 하십시다. 수고들 많았습니다.